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아마 힘든 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부 발표는 발표와 토론을 맡아신 분들에게 최대한 시간을 좀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부 첫 번째 발표는 김선 선생님이 근대 중국 여성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입니다. 여지껏 많이 피곤하셔서 저는 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네, 제 논문 제목은 근대 중국 여성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인식이고요. 네, 여벽성의 류피청, 유람서사를 중심으로. 아마 그 류피청이라는 그 여성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류피청이 쓴 네, 그 구미 마뉴록이라는 네, 구미 유람기의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했는데요. 네, 교육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그리고 채식과 동물 보호에 관한 네,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여기 요 젊었을 때 예, 그 사진이고요. 류피청은 22살에 예, 집을 가출을 하게 돼요. 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외삼촌이 반대해가지고 예, 가출을 했는데 굉장히 운 좋게 예, 천진에 있는 대공보라는 그 신문사에 취직이 돼서 중국 최초의 편집인이 되고 기자가 되는 예, 그런 쾌거를 예, 안게 되고요. 또 북양여학교라는 학교 교장까지 집을 가출한 그 해에 그 모든 것을 꿈을 예, 이루게 됩니다. 예, 옆에 있는 요 여성분은 그 신문사 사장 영념지라는 그분의 이제 그 부인 아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따공바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신문사에서 편집을 네, 하게 되면서 여성의 권과 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예, 그 옆에 사진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 그 여벽성이 세운 학교 네, 북양여자 예, 그 학교 네,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학교 교장을 할 때의 그 교육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북경에서 있는 여벽성의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여벽성은 나중에 그 원색의 비서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참 미디어에서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그 다음에 정치 분야에서 최고로 예, 근대 시기에 성공을 하고 원세계가 이제 황제로 자기가 부르면서 이제 비서를 관두고 무역을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돼요. 여벽성이 예, 그래서 상해의 호화로운 저택을 예, 직접 자기 손으로 예, 사게 되고요. 38살에 이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 콜롬비아 대학에 미술과 영어를 예, 공부하러 갑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뉴욕에서 네, 있는 그 여벽성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예, 파리에서 예, 있는 모습입니다. 네, 런던에서 예, 있었던 예, 여벽성. 굉장히 중국 여성인데 예, 서구화된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여벽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는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최초의 중국인이면서 네, 채식주의자로서 네, 채식운동을 했던 네, 그런 여성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각국 대표랑 네, 사진을 찍은 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구미 유람록을 네, 썼습니다. 네, 여지껏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 여벽성을 한국에서 최초로 예, 연구를 했는데 곧 제가 왜 여벽성을 하게 됐냐면 저의 전공은 당시 송사에서 송사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벽성의 꿈이 뭐냐면 근대의 이청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300수 넘는 송사를 썼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근데 살을 찌는 사람이 드문데 제 전공이 송사기 때문에 여벽성에 주의하게 됐고 그 여벽성의 살을 주석을 난 이보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소주대학에 갔을 때 그 이보빈 그 주석을 다신 분을 직접 만났어요. 네. 그분이 10년간 여벽성의 살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달아서 마치 자기가 매일매일 여벽성과 함께 연애를 한 것 같았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벽성과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오효원이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거는 제가 오효원을 연구를 했는데 오효원이 이제 중국에서 유람한 거를 연구를 했는데 여벽성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벽성은 오효원에 대해서 딱 한 수의 시를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네, 중국 잡지에다가 오효원과 여벽성의 근대 여성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는데 중국 학자들이 너무나 왜냐하면 중국 학자들은 오효원을 모르고 한국의 국문학자랑 한문학자들은 여벽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모신 그 토론자 이태영 선생님은요. 제가 첫 번째로 한국에서 여벽성을 연구했고 두 번째로 여벽성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고요. 위안스카이의 그 총동부의 비서까지 하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여성입니다. 네, 미국에 27년도에 갔을 때 이제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예, 뭐 파리도 가고 스위스도 가는데 가장 좋아한 곳이 스위스였고요. 제네바 호수였어요. 예, 그리고 알프스 산을 세 번이나 등반하면서 여벽성은 그 스위스에서 10년간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곳을 가게 되고 네, 마지막에 1943년도에 홍콩에 돌아와서 죽게 되는데 여벽성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구런이었어요. 네, 그래서 늘 자기가 뭔가 소외되고 귀한 온 느낌 해외에 살면서 곡을 그리워하면서 예,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가 죽을 때 화장을 해서 예,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바다에 나를 던져라 예, 그렇게 했던 예,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9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에 미국과 유럽 배낭여행을 예, 한 예, 그런 여성이고요. 그 경로를 27년도에 여행을 했는데 28년도에 거의 매일매일 신문에다가 중국의 각 신문에다가 그 여행 코스와 자신의 유람기를 발표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주제가 뭐 천하라든가 뭐 세계관 그러다 보니까 사 연구만 해서는 그런 그 원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구미 유람록을 쓴 산문을 위주로 네, 이번에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여벽성은 본인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갈망이 컸기 때문에 교육 문제, 특히 여성의 교육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명의 원동력은 교육이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중국의 교육, 특히 여성 교육을 세워야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뭐 군사력, 경제력, 학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네, 교육이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네, 4억의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앞에 열강과 서구 힘을 다해 4억의 종족을 보존하고 힘을 다해 2만의 영토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네, 신문에 네,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침식당하면 결국은 문화도 동화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막 영어가 돌풍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영어권의 나라들이 강하다 보니까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느끼면서 그것은 식민지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했죠. 거기 보시면 우리는 서양 세력에 굴복되었는데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은 예, 중국에 있을 때 7년간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미 여행을 하고 10년간
스위스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 제가 자기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약간 비판을 했습니다. 원종부랑 부도 썼어요. 한나라의 부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정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벽상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는 거, 자신을 환영해 주는 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세계는 광대하지만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해도 서로 인간은 인사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미국의 그 청결이나 위생관념에 대해서 침을 뱉으면은 이제 벌금도 내고 감옥 가는 거 그런 것에서 굉장히 놀랬고요. 재미난 거는 담배 문제 때문에 싸워요. 파리에서 어떤 여자가 담배를 피는데 자기가 여벽성에 이제 식전에 피니까 너 피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폈는데 그 여자는 또 식후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피워 그랬더니 나는 밥 먹었어. 그래가지고 대판에 싸운 그런 스토리. 재미난 게 있고요.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데요. 인간은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유럽에서 두 남녀가 죽으려고 했는데 구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거든요. 이런 나라가, 이런 그 유럽 나라가 무슨 자유가 있냐. 인간은 죽을 권리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앞선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근데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전처 아내를 죽이고 실어증에 걸린 뭐 이런 남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벽성이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요, 친족들한테 재산을 다 뺏겨요. 그리고 어머니와 그 네 자매가 감금을 당해요. 그 재산 포기를 다 하고 자기는 외삼촌 집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외가로 갔는데 외가에서 또 감금을 당해요. 납치를 당해요. 자기 가족들이. 그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유럽 가족에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어요. 종교 문제랑 그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육체는 잠시 맡기나 정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찌 일시의 욕망으로 영원한 후회를 남길 것인가. 네, 죽은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여벽성이 그 신과 성경에 대한 그런 견해가 있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벽성이 중시한 것은 육아의 인소의 도로, 나의 처지를 생각해서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육아 정신이야말로 유럽 문명에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벽성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그래서 육식을 반대하고,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왜 고기를 먹느냐 막 이런 걸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최초로 중국 동물 보호회를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결론해 보면은 문장을 주로 시, 산문 그리고 문헌문으로 그렇게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이런 건 경로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줬고요. 이런 건 좀 겹치죠. 네. 네. 예, 그런데 여벽성의 삶을 통해서 요즘 독신, 1인 거주, 그 다음에 미국류와 유럽 배낭, 그 다음에 채식주의, 동물보호, 여행가, 작가, 굉장히 현대성을 98년도에 발휘한 그런 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외대 태형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행이라고 합니다. 우선 교수님 논문을 잘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 발표 토론문을 이제 미리 좀 그 드리지를 못해서 이제 그 배포물에 없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잘 말 주변이 없어서 토론문을 좀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여백성의 여성 문인 근대 중국의 여성 문인 여백성은 육가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문화 유물을 배우며 다양한 이국적인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중국 26년부터 34년까지 유럽과 미국 등 프랑스, 영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현대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담고 있는 그녀의 산문은 단어가 매우 신선하고 풍부합니다. 또한 그녀는 중국과 서양 문화의 문화를 융합하고 이제 해외 여행자들에게 서구 및 유럽 사회와 문명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가이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28년 그녀가 쓴 그 구미 유람노이라는 그 산문을 통해서 여기서 그 당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걸 유람하면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서구의 여성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종교, 인권, 채식, 동물 보호 등 여러 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논술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았던 그 중국 근대 여성 문인 여백성의 그 구미 유람록을 텍스트를 통해서 그 당시 그녀가 동경했던 유럽과 미국에 대한 그 동경의식과 혁신적인 사상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대 이래로 중국의 그 여성 문인들은 뭐 특히 여기서는 이제 사인 여백성이 이제 사나 시 뭐 그런 산문을 많이 썼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장 대표하는 그 문학으로는 사라고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성 사인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그 슬픔이나 울분과 같은 격앙된 감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자연 풍광에서 느끼는 감정, 역사와 시대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라는 문체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 그 문학적 즐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대 이러면 그동안 그 불행했던 여성 작가들이 생활사에서 느끼는 주관적 정서, 개인적 체험, 세상사에 대한 감회 혹은 불행한 운명에 대한 원망과 같은 개인적인 정의를 서술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벗어나 여성들의 삶을 대면하고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쓰는 작품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백성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청대 말기에 그 추건이라는 작가는 사인은 여성의 삶의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여성 사인들은 자기 서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를 쓰는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논문을 읽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엿주는 것으로 토론자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백성은 이 책에서 자신이 본 미국과 유럽의 교육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종교 문제, 채식 및 동물 보호 등 그 사상을 관통하는 것이 아직 근대화되지 않고 봉건적인 당시 중국인들에게 서구의 근대화된 문화의식을 전수하고 계몽 혹은 각성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녀가 중국과 서구 사이의 문명과 문화를 비교하면서 내면에 어떤 갈등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구미 유람록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제 외에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이 책에서 사회에 대한 불평이나 문제 등을 많이 토론하고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 현실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안락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치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지식에서 중국 그 봉건적인 중국인들을 중국 사회를 비판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서 행동하지 개인적인 편안한 삶에만 치중하고 현실을 뛰어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그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셋째, 그녀가 회를 유람하고 살면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이나 낭만 사상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문학 작품에는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사,
불행했던 파혼의 상처 등 상은 의식이 많이 배어나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으로 떠나 살면서 실제로 고국에 대한 많은 그리움, 향수, 이영만리 타향에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고독과 친구와 이별 등이 많이 드러나 그의 사작품을 보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데 김선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녀의 깊은 내면의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김선 교수님은 최근에 대만이나 중국의 현대 여성 문인, 시인, 사인, 수필가 등 여행 관련된 그 작가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 작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영 선생님께서 네, 자세히 보고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그 여벽성이 중국과 서구 문명을 비교할 때 그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뭐 예를 들면 서구가 참정권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뭐 계몽사상가 이런 철학자들이 교육을 일깨운 거라든가 그리고 특히 그 장애인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 교육까지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여성들을 교육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가 사실은 여벽성이 가장 부대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갔는데 어떤 그 서방에 그 어떤 여성이 너 당신 불교 신자냐? 그랬더니 그 말에도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거 왜 묻냐?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예. 이 종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빚었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졌냐면 그 기독교가 근대 중국의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오면서 또 이전에 뭐 십자군 전쟁이나 그래서 중국에 들어온 기독교의 그 형식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고 동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구미 유람록의 그 뭐 유람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연구는 많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번 생략을 했고 왜 그 유람 부분을 정확히 많이 안 했냐면은 너무나 객관적이고요. 그냥 요즘 봐도 손색이 없는 가이드북처럼 썼어요. 예, 주관적인 체험이나 그런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벽성의 견해를 볼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벽성이 이제 그 대공보라는 천진 그 신문사에서 예, 편집을 하고 기자를 할 때는 이제 여성 문제를 가장 많이 건드렸고요. 교육 문제. 그래서 이제 교장까지 하고 그러는데 중국을 떠난 이후로 예, 38살에 중국을 떠난 이후로는 일단은 요즘처럼 이렇게 소식이 뭐 인터넷에 발달되지도 않았고 예. 자기 개인의 삶과 그다음에 종교에 굉장히 치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중국과의 어떤 그런 중국에 관한 관심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 추군이랑 근대 여성혁명과 추군이랑 여벽성이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추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냈는데 여벽성은 청나라 만주족을 타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근대의 여성들을 일깨우는 게 그래서 점진적인 교육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여벽성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벽성이 해외에 관해서 송사 어떤 작품을 썼는가 제가 연구했고 2007년도에 2012년도에는 여벽성의 수치심을 연구해서 그 중국의 무한대학에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많은 아픔과 관계 단절과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수치심, 또 피해의식, 또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여벽성이 굉장히 돈이 많아지면서 자매들과의 재산 문제로 막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굉장한 관계 단절도 겪었고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2000
거의 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여성만 연구했는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는 여성들, 그 다음에 인권이 유린된 여성들, 그 다음에 한중 비교가 가능한 여성들, 그런 쪽으로 소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국영대 이보고 선생님께서 고착에서 유동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 한밭대에 계시는 최영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실 겁니다. 같이 나오시죠. 예, 오늘 제가 발표하는 논문의 제목은 고착에서 유동으로, 부제로 오사의 보수는 어떻게 국가 상상에서 상호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서론에서는요, 진화론이 중국 사회에서의 그 소개된 진화론이 해석되었었던 경향들, 그 해석되었었던 경향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오사라고 하는 시기가 갖는 어떤 시대의 단절성, 그 이전 시대와의 단절성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연구 동향과는 좀 다르게 그 오사라고 하는 그 시기를 그 이전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서사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또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오사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그 전세대와의 연속성을 꾸준히 보려고 했었던 보수적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용한 텍스트는 그러니까 오사 시기의 신청년과 반대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동방 잡지라든가 상무인 서관의 주요 필진들의 글들이 이제 주요 분석 대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간성을 이제 오사라고 하는 어떤 역사성을 갖는 것이 그 역사성이 어떤 기원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의 연속성을 통해 갖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당시에도 존재했었고 이게 계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점진적인 변화 내지는 그게 이제 좀 더 이론화돼서 국가에 대한 상상에 있어서 어떤 공화제의 중앙집권적인 그 국가 체제의 상상보다는 자치라든가 아니면은 세계주의 아니면 무정부주의 더 나아가서는 뭐 사회주의라든가 하는 그런 논리로 확장되는. 그래서 왜 보수주의가 보수적인 경향성을 가졌었던 지식인들이 그 오사의 주류와 대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상대주의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냈었던 것에 대한 그 시대적인 자신들의 고민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원래 보수는 논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보하고 싸우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게 뭐 보수의 논리다라고 하는 식의 기존 뭐 많은 그렇게 이제 좀 폄하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제 진보의 논리도 보수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싸우고 하는 그 두 양자의 어떤 존재를 한쪽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반대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구성했었던 논리는 뭐였지 하는 그런 동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훑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8년에 그 소개된 천연론은 어차피 그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큰 이제 정신적 그 충격을 갖다 주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적자 생존의 논리를 통해 갖고 그 봉건 시대를 극복하는 논리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합법화의
논리로서 그런 과학 이론이 합법화의 논거로서 합법성 정치의 어떤 근거로서 사용되었었는데 또 기존의 어떤 전통 세력의 경우는 그 진화론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뭐 사실 진보 내지는 뭐 보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누구 한 명에게 저 사람은 보수야 저 사람은 뭐 진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전체적인 사회적인 추세에서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그 전체의 그 사회의 사상적 지형과 추세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의는 보수주의나 급진주의자들은 사회 질서라는 것이 어떤 유기체적인 결합이고 그 유기체적인 결합의 정체가 파괴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갈려진다고 제 161쪽에 그 인용한 그 벤자민 슈왈츠가 당시에 그 보수주의자들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단단한 것으로서 파괴할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유기체론적인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이 내재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사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정체구조의 급진적인 정체구조 이런 유기체적인 정체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거부감의 논리 속에서 그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정치적 논리라든가 아니면 정치를 넘어서는 그 세계 연대주의라든가 무정부주의적인 논리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2쪽의 본론으로 가시면요, 이제 주로 다룬 텍스트가 이제 뚜야츠엔이라고 그 동방잡지의 주편을 맡고 있었고요. 1911년부터 1919년까지 뭐 천두시우하고 이제 동서문화 논쟁을 벌인 주역이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떤 개량적인 입장으로 그 지식인의 분류로 보면 굉장히 백과전서적인 지식인이었고 중국 사회에서 제가 이런 사회주의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고 과학 운동이라든가 이런 과학 운동에도 굉장히 그 집중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글을 좀 그 1910년대의 글들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신의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상상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관건이 좀 될 것 같고 그 신의혁명 뭐 말하자면은 그 붕괴된 조공 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상상이 어떤 정치적인 근원 사유 속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감정주의와 접속주의라고 하는 글 속에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정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인데 11년에 발표한 글의 제목인데 163쪽에 있는 그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요. 감정이라는 것은 관청을 합쳐서 줄이는 것, 관리의 수를 줄이는 것, 성의 정무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곧 정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이른다.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당시의 그 어떤 과열된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염증 같은 것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감정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재창을 해서 정치가 지나치게 인민들의 생활을 간섭하고 또 이로 인해 고비용의 행정구조라든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보면서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인식이 양극단으로 기우는 것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는 글을 동방잡지에다 올립니다. 이건 굉장히 그 정치적 변동 그때 격동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접속주의라고 하는 글 164쪽에서 제시되고 있는 글인데요. 국가의 접속주의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 국가의 접속주의는 한 측면으로는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보수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른바 접속이라는 것은 구업으로 신업과 서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는 있고 보수는 있고 진보가 없으면 구업의 허울에 묶이는 것이니 어찌 다시 그 이어짐이 소용이 있겠는가. 그 아랫줄로 가면 반면 진보는 있고 보수가 없다면 신구 사이의 이어짐에 확연히 중단이 있고 그래서 곧 국가의 기초가 필히 동요하게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그 이전 세대에 대한 분절, 분할, 끊어냄, 단절 이런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비등했던 시기에서 접속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접속주의라든가 아니면 감정주의의 요소를 어떤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들, 뭔가를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러니까 이전 거를 분해하고자 하는 이전 것을 침식하려고 하는 욕망과 또 새로운 것을 뭔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으로 파악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개발을 받은 게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개발을 받아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165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요. 물의 속성에 비된 역사적 연속성의 개념의 은유는 1914년 국내와 국제 정세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기존 봉건 제도의 붕괴는 물론 서구의 대량 살상 전쟁에서 보이는 근대적 국가들의 결함이 당시 보수적인 지식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이러한 국가 상상의 차원에서 볼 때 딱딱했던 것을 녹이고 또 그 자리에 대신할 다른 딱딱한 것들이 새롭게 자리 잡기 이전의 불안정성 그리고 유동적인 국가 상상이 이런 유동화의 표현들 앞 문장에서의 그 인용을 잠깐 보시면 164쪽의 인용에서 밑에를 좀 그 맵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접속 맹자의 이제 그를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접속, 즉 이어진다 함은 바로 그와 같다. 만약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쳐서 거슬러 산으로 흐르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물의 속성이라 하겠는가 해서 이제 접속주의를 맹자의 그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국가도 이제 단호하게 부정만 해서 이전의 체제만을 부정만을 해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설파를 합니다. 166쪽으로 가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충격을 줬었던 진화론에 대해서도 어떤 적자 생존의 경쟁 진화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에 의한 진화도 있다라고 하면서 모순과 조화의 진화 논리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호조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리고 번역을 소개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서 뚜야 추엔의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그 진화론 가운데에서도 협력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와 다른 사회 그다음 뭐 동물 사회든 인간 사회든 어떤 협력 속에서 발전한 사례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71쪽으로 가시면. 이런 그 상호 협력에 의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 내부와 국가 바깥을 넘어서는 상상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주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 집권적인 말하자면 뭐 보수 아니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제 상상했었던 어떤 중앙 집권적인 공화 체제 예 반하는 국내 정치 상상에 있어서는 어떤 지방 자치제를 옹호하고 중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지방의 자치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방 자치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다음은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또 극복해서 거의 이제 국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
A에 관련된 글들을 1910년대 후반 17년부터 20년대 정도까지 굉장히 그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고 발표하는 글들이 이제 제 논문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어떻게 보면은 1910년대의 어떤 변혁 가운데에서 보수적인 진영의 인물들이 어떤 계량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공화체제를 만드는 것도 딱딱한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딱딱하게 되는 공화체제 과거와 단절된 부정된 공화체제를 선호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연대 아니면 그 연대를 넘어서는 이 인민들 사이의 연대를 그래서 사회주의라든가 무정부주의까지 나아가는 그런 논리들의 구성들이 그 동방잡지 안에서 등장하는 맥락들이 이런 데서 존재하지 않나라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루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은 딱딱한 거였겠죠.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급진론자들이 얘기하는 공화체제도 딱딱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딱딱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대신해서 내지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면으로서 어떤 지방자치의 논리, 그 다음에 계급적으로 봤을 때 인민들 간의 연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국가의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인민의 연대 같은 논리들을 옹호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낯선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목을 단 게 이제 그 딱딱한 것, 견고한 것에서 물렁거리는 것, 흐르는 것, 유동적인 것으로 봤는데 이제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문장은 약 1910년대에서 20년대 초까지의 글들만 집중적으로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통을 어떤 부셔야 되는 딱딱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제시된 유동적인 상상들이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어떤 이런 형태로 어떤 연대의 형태로서 제시되었었던 부분들이 문학사라든가 정치사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뭐 주목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내 보고자 이런 논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맡은 한밭대학교 최용호입니다. 오사 100주년을 앞에 놓고 중국 학계 내부에서도 그 기왕의 관련 연구가 일면 편중된 감이 없지 않음을 인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오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런 연구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보고 선생님의 발표문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사를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점 그 가운데에서도 그 견고한 것들을 녹이는 힘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역학관계 이 참조점 하나를 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보수의 입장과 시각에서 오사를 바라봄으로써 100주년을 앞두고 그야말로 50% 오사에서 100% 오사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그리고 또 뭐 보수 괴멸론이 운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대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물의 은유와 그다음에 액체 이미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의 키 센텐스를 꼽자면 오사식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으뜸 가는 성취가 견고한 것을 녹이는 어떤 액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또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그것이 단단한 중거틀 노릇을 하지 못할 때 사회는 발빠르게 액체화라는 운동성을 내부화한다. 쉽게 말해서 고착된 개념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촉발된 유동화된 사유나 상상들이 새로운 접점들 즉 자치론, 호조론, 무정부주의 등등을 만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액화 과정 이후에도 견고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갈구가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재고착화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대의 생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액화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보들레르는 순간이나 우연, 유동 등을 근대의 속성으로 보고 그것을 단순히 인지하고 수용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일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문의 결론에서 언급하신 우리의 시선은 항상 미끄러지고 이동하고 흐르고 있는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근대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와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견고한 곳을 녹이고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견고한 것이 자리 잡기 전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일시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의도적이고 힘겨운 노력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역시 그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론과 현실의 간극은 이처럼 외부 이론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상대 진영과 담론 경쟁을 통해서 사회를 사유하려는 시도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뚜야 취엔이 동방잡지의 주편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혁명문학 태동기 혁명적 그 로맨틱이 비판받았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혁명도 주기가 있고 과정과 목적이 있는데 봉기와 무질서로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에는 혁명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지점은 혁명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종결지어야 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광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는 혁명의 마음과 영혼이라고 했고 후자는 혁명의 이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어떤 혁명의 퇴보로 보는 이들은 전자에 대한 낭만적 상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 결국 정체 구조 속에서 혁명적 로맨틱은 정치적으로 단죄되고 문학적으로 청산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유동적인 사유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 그 몸의 형태를 입지 않는 육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런 유동화된 사유가 현실 속에서 어떤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은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기 발표의 내용의 격이 조금 전에 그 사회과학의 그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거에 비해서 좀 선문답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뭔가를 부시고 해체하려고 하는 욕망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망은 동일하고 단일한 하나의 양면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힘들이 서로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합력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현상 속을 지탱하고 있는 그 다양한 힘들의 합력을 잘 봐줘야 되는 게 어떤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유동이나 고착이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명제로서 저도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한쪽의 한쪽으로의 방면의 그 변화가 한쪽을 압도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체제적으로 뭔가 완성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는 또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문득 드는 그 개념이 어떤 루신과 관련된 그 정자와 같은 어떤 그 버텨내는 힘들 싸우고 버티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이렇게 읽어내는 게 어떤 실제 보이는 것을 너머에 보이는 건 너머에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의도나 의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부 세 번째 발표는 원대 이영복 선생님 발표. 이거는 고은선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고 선생님의 발표가 1910년대 오사 이전 시기 중국 지식인들이 구상했던 여러 가지 근대 혹은 국가에 대한 논의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영복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준비해주신 발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고민이 일단락된 상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찾아가 보자 라는 부분에서 진행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복 선생님 발표 바로 듣겠습니다. 그 제목을 중국적 근대화 사회주의 인간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또 상당히 좀 너무 광범위한 느낌인데 사실은 여기서 사회주의적 인간관이라고 할 때도 사실 앞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1920년대 초반에 막 이제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그러니까 공산당도 창당이 되고 정치 활동으로 전화되어 나갔던 그 전후 시기에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주제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발표문 자체가 결론도 없고요. 아직 작성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문 내용 심지어 이제 안에 비문들도 지금 많고 오탈자도 좀 많고 결락돼 있는 내용들도 좀 많은데 주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좀 발표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류캉이 미학과 마르크스주의라는 책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는 근대화된 서구를 마주한 중국에서 근대성을 상상하고 구축하는 대안적 길을 열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치 중국이 이후 그들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가 대안적 근대, 얼터너티브 모던이라고 그 사람이 지칭했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창출하려는 노력이었고 그걸 만들어냈다라고도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언인데요. 그와 또 주에도 나왔지만은 사실 제가 이 부분들이 그것이 대안적 근대였다 어쨌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그건 좀 별개로 논해야 될 것 같고 좀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관심이 받았던 것들은 어쨌든 이 마르크스주의 내지 사회주의 운동이 특히나 1920년대 초반으로부터 해서 어떤 그 중국에서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이 단지 이념상이나 어떤 정치상의 변화가들이 아니라 기간에 전개되었던 그들의 어떤 근대의 과정들일까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 세계에 대한 상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과거의 이 시점에서 기간에 전개되었던 것이 중국 전통의 천하로부터 서구 중심 체제로서의 어떤 따옴표가 들어간 근대 세계로 이동해 왔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체제의 변화,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운영되고 작동하는 어떤 체제의 변화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바라보자고 했던 것들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인간에 대한 문제들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보는 것이 인간에 대한 문제를 연결시켜서 좀 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체제의 변화, 세계의 변화는 인간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에 뒤집어 본다면 인간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곧 체제 혹은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곧 체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인간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 당시에 이제 어떤 사회주의 혹은 마크스주의 운동의 그것들도 인간을 새롭게 어떻게 정의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자 했던 것, 이러한 상으로서 좀 한번 해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 것인가? 그 각각의 이제 그러면 그 당시 전까지 왔을 때 중과 서구 각각은 이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인간을 구축해 왔다라고 이제 본다면, 서구는 특히 어떤 자유로운 인간 전체나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인간을 구축해 왔던 반면에, 전통적인 중국에서는 어떤 종법적인 체제에 바탕을 둔 윤리적인 인간들을 구축해 왔었던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근대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오사로가 이제 좀 약간 집약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법적 인간에서 종법 중심의 이제 인륜적 인간에서 서구와 같은 어떤 자유로운 인간들로의 구축을 상상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 자유로운 인간들은 사실은 서구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 자유의 한정이 돼 있고, 이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이 인간의 자유를 다시 예속시키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을 다시 이제 소외시키는 결과들로 이제 나아왔던 것이 또 근대 서구의 서구 중심의 세계의 또 모습이 였다. 그러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주의적인 운동의 방향은 이렇게 그 서구 중국 전통의 어떤 인륜적인 종법 체제의 그 인륜적인 인간도 아니고 종법 인륜적인 인간도 아니고, 그걸 대체하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자유로운 그 인간들이 아닌 그걸 그렇게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주의적인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이루었던 것.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 새로이 발견되고 등장하기 시작한 평민들은 새로운 세계 체제에서나 전통 체제에서나 소외되는 이들이었고, 즉 인간이 만들어낸 경제적 자유가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과 종법 인류의 바탕을 둔 종법 제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이제 맞이해야 했고, 이 두 세계와 두 세계 체제의 충돌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당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실천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모색은 중국 전통의 인간적 억압이 여전하고 그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다시 서구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의한 실제적인 자유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종법 인륜의 도덕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에 부합하는 도덕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들을 좀 특히 이제 다시 논의하게 되는데, 일단 이때 이 생존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인간을 새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첫째 이제 동물로서의 인간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래서 생존은 인간의 본능이자 본질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과 실천을 인간성의 내용으로 이제 포섭하라고 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결제 활동은 상품에 대한 물질적 욕망의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이제 예속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보는데, 이제 이를 위해 그래서 이 물질적 욕망의 실현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생산력의 발전을 통하니까 그러니까 대공업 위주의 경제산업 체제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발전의 성과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노동자는 이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이 물질적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성이 구현되는 수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욕망을 개인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으로 방임했던 것과 달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국가와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사적 욕망을 사회적 욕망으로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리타라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킨과 동시에 당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많은 인들이 아직 소비에트 러시아의 방식들, 볼셰비키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회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당시에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방식들 를 좀 채택을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따자오 역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구의 계획적 활동에 의한 본원적 축적, 그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생각을 했는데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실업의 발전이 자본주의와의 비교해서 유리한 이유가 자본의 집중에 있다라고 보았다. 이거 좀 약간 특이한 당시에 자본이 집중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 내나 그 사회체 자본주의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오히려 자본의 집중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의 그 방식들에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가들에 대한 자유가 자본가들의 사적 이해에 따라 자본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업의 진행을 방해한다라고 보고 이것을 이를 위해서는 평민 독재, 그러니까 빅민 드란정이라고 할 때 이때 평민에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노동자 계급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자본 집중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볼셰비키적 방법을 원용하는 것으로서 공업의 건설과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자본의 집중을 자본가와 자본주의 체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했고 이때 사회주의 국가 기구의 자본이 집중이 한다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평민 노동자 계급이 정치에 참여해 두고 있다. 1920년대 초반 중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어떤 이제 정치적 주체로서 평민의 자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대조는 이를 사회주의 도덕과 연결시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경제 체제에서 어떤 피지배 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급이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과 건설에 자동적으로 어떤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어떤 경제 결정론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토대의 변화에서 상부 구조가 자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리타자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산당 선언의 주장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단계과 실천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인간의 실천이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노동자 계급이 사회의 변화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이제 도덕적 정당성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이 도덕을 어떤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물적 토대의 변화 속에서 그게 역시 이제 바뀐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전후 세계에 있어서 이제 물질적 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도덕의 변화들을 도덕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 자체가 또 그것들을 이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노동자 평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이 구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던 라고 저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는 생존을 위한 어떤 물질적 욕망을 인정하되 이를 사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해결이 아니라 사회 성원 간의 집단적 조화 협동을 통해 해결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호조와 박애와 같은 아까 이보건 선생님도 얘기했던 호조와 박애와 같은 것들은 이제 실현될 수가 없다. 이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 협력 그 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등 식민지 국가에 대한 그는 전후 세계에서 물질적 조건이 변했고 그에 따라 정신 방면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바대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파괴하고 상호 협조적인 인간 사회를 건설하게 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회주의적 도덕관을 갖춘 윤리관을 갖춘 노동자 계급의 손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가 어떤 조화와 상호 부조와 이것이 조화 협조 를 각 사회의 각 계급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화 협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봤던 반면에 이대조는 이때 그것을 이 각 계급 간의 어떤 타협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영역에 의해서 실천에 의해서 사회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간의 이해 조정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즉 계급 간의 안무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정과 정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호조를 무정부주의적인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자유의 구속을 극복함으로써 생존의 욕망을 구현하고 박애와 호조의 본성에 따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을 인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호조와 박애가 외부의 개입 없이 사회성원 내지 계급 간의 자율적인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국가기관에 이제 포섭되는 사회주의적 국가기관이 되겠죠. 즉 계급정치 내로 계급적 도덕이 포섭되어야 하는 것이고 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노동자 계급의 조직, 그러니까 즉 이 노동자 연합회를 조직을 함으로써 그것을 국가기관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문제가 이제 당시에 아마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사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츠베 역시 이제 공산주의의 인간화는 이러한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했었고 이것을 일국적 차원에서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을 국가기관화시키고 이제 공산당과 연계 속에서 그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이 사회주의 인간화라고 하는 것을 좀 해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국가의 주도하에 사회주의를 실행하되 이에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고 이들을 국가의 기구로 편입하고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국가의 정치와 행정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그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급의 이익이 정치에 관철될 수 있도록 체제 내화하는 것이 이것을 그들의 당시에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꿍런 민주주의인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익숙한 의회 제도를 통한 그 절차를 통한 그 국민 성원의 이제 의견들이 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계급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 정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포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저 모택동도 계속 보면은 1930년대 40년대 그 쓸 보면 계속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 의회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읽어보면 아,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에 대해서 피지배 계급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자와 이제 농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익이 이해가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가로 그것을 민주주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잠정적으로는 좀 이해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이제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편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일국 내로만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차원에서 확장이 돼서 식민과 피식민지 분리 속에서 그래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지배받는 이 당시의 상황이 일국 내에서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농민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이 어떤 실질적인 자유와 이런 거에서 소외되는 상황들, 불평등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세계 차원에 있어서도 민족이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피식민지화됨으로써 그 민족 역시도 해방과 독립을 상실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여기서 구츠베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민족 독립의 문제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민족 독립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구츠베이 같은 경우가 이 아향기정이나 적도심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가가지고 쭉 경험해서 주로 보는 것이 농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 공산주의의 인간화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제 민족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이제 민족들이 이제 동구권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이 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츠베크는 소비에트 러시아로의 여행을 통해 농민 계급의 봉건적 열건성을 보면서 이들을 소비에트 노동 정부의 정책에 복속시키고 복속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본 민족들은 특히 산업화된 서구가 아닌 소비에트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의 민족들로서 이들 중 상당수는 민족의 사회 성분을 본다면 상당수가 이제 농민들이었고, 이들은 중국과도처럼 낡은 어떤 봉건적 유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민족의 독립성을 말살해야 된다고 보는 지는 이제 그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낙후된 민족을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소비에트 정부의 어떤 우군으로 만들므로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소생산자로서 이들의 사적 욕망을 제어하고 그들을 노동 대중으로서의 노동자일과 같은 어떤 사회적 도덕성들을 그러니까 같이 호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도덕성을 갖게 함으로써 그 안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소비에트 정부의 국가 기구로 포섭될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각 민족은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가 아닌 어떤 그 세계 혁명을 통해서 건설된 사회주의적 세계 내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아향기정과 적도심사 등에서 동방문화국의 어린이로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흥사회주의 문화와 중국 농민문화의 긍정성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신의 어떤 이
구상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그냥 이 당시의 부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좀 오늘날에도 좀 계속 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이 아직도 여기서는 좀 이제 마련되지는 않았고요. 이 당시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정리를 일단 하는 것에서 지금 저 약간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시간이 조금 약간 10여 분 오가는데 제 권한으로 잘했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짧게 가져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바로 고은사 선생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고은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약간 발표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하겠느냐 해서 제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보고선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요. 여기 자료집에도 다행히 저희 질문이 안 들어가 있고요. 사실 어떻게 급하게 그래도 혹시 학회에 폐가 안 될까 해서 제가 늦게나마 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앞부분에 저희 사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건 다 생략을 하고요. 우선 1992년에 이제 완전히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회주의 역사 전개를 보면은 아예 이제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한 세력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그간의 현실 역사에서 보여준 공산국가의 양상이 사회주의적 인간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체제의 붕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고 다시 이제 막스주의로 돌아가서 이 좀 막스주의 자체를 변이시킬 필요가 있다는 세력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신자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합니다. 중국의 신자파 말고 유럽이나 다른 세계 각국의 신자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도덕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냥 연결해서 쭉 설명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원고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서두에 류캉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요. 물론 각주에는 잠깐 류캉의 견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 개인 세미나에서는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고다 보니까 공식 원고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이제 강력하게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조심하신 것인지 약간 각주에서만 얘기하시고 서두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보겠다 방향은 설정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요 약간 아쉽.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사실 류캉의 견해는 중국이 그렇죠. 지금 공산당을 중심으로 정치는 안정화시키고 덩샤오피싱의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G20까지 올라섰죠. 그래서 계속 대안적 질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세계에 뭔가를 던져주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인간 소외 현상 뭐 다큐를 보면은 플라스틱 차이나도 있죠. 뭐 휴먼 하비스트라고 여기 고대 안암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대생들이 필참을 해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이게 불법 장기 적출 전 세계에 이러한 그 장기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부 중국에서 유출이 되는데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는 고발성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마운틴이라고 해서 보면은 영화로 나와 있는데 여성의 인신매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무리 이들이 10억 중에 몇 명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서구적 근대의 도덕과 윤리를 운운한다는 것이 조금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발표자 나름대로 글로는 완전히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장에서 근대화 시기에 중국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실천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만한 근거를 제시를 하시고 3장에서 리따자오와 지추바의 시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데요.
리타 자오의 경우 호조와 박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윤리관을 보편적 윤리관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도덕적 질서는 도덕적 차원이나 개개인 간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찌추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적으로 노동자를 조직하게 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자 연합회로 묶고 이들을 국가기원으로 삼아 공산당과의 연계 속에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서구적 근대인은 좌파든 우파든 지배자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구했다고 알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했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개개인을 양성하는 것이죠. 교육이든 미디어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스스로 자본주의 체제에 복종하게 만들어 지배자 없는 지배자를 지배자 없는 지배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현재까지 이러한 주체 생산 양식을 통해서 자본주의 지배를 유지하고 재생산해오고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인간상은 이러한 구조 자체를 흔들거나 틈새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논리로 환월된 유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민중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 지도부의 개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는 레닌의 이론이 주류 담론이 되어서 스탈린을 거치면서 공포 정치적인 국가 정치까지 동원했을 뿐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여기 이제 지금 글의 주제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차라리 이 현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인간상은 차라리 자본주의에 더 잘 상응한다고 보이는 근대적 주체 스스로를 타자가 욕망하는 특정한 형태의 주체로 만들어가거나 주어진 어떤 질서와 규범에 알아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을 양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정치가 자본주의적 근대 정치의 궤도 속에 포섭되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 로자 룩셈부르크의 그러한 레닌의 반박하는 의견 자체가 그 설정하는 것이 민중의 자발성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전위 부대와 대중이라는 그러한 이분법적 인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는 로자 룩셈부르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고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경우는 리따오저부터 국가기구 같은 것의 역할에 대해 이미 아무런 고찰 없이 너무 바로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지추바 역시 지도부의 개입을 의심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제 그런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론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네.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제가 여기서 뭐 리따자오나 당연히 취치우바이나 그들의 의견 생각들을 뭐 그대로 뭐 동조하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아니고 또 약간 지금 전체 이렇게 쭉 흐를 제가 이제 보는 건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그 중국에서의 이 관련된 사회주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좀 관련된 것들을 좀 훑어보고는 이제 과정 속에서 있는 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좀 해석을 해보는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이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특히는 이제 대중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 서구 국가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국도 이 우리와 같은 이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보고 있는 그 저 보통 선거 체제 이런 정치 선거 제도가 실제로는 1920년대 지나서야 뭐 여성도 참정권이 지어지고 뭐 흑인 참정권은 더 먼저였었나요? 하고 그러니까 서구 자체도 이렇게 그 선거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좀 의심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격의 문제를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국 그 이
사회주의권에 있어서도 이 노동자니 농민이 하면서 일반 어떤 평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긴 하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이제 전위정당은 이제 이야기되면서 계속 그 대중은 좀 이렇게 오늘날 뭐 대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평민이라고 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제 배제시키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어 왔던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시기에는 이렇게 뭐 노동자 계급이나 농민이나 이렇게 그리고 평민에 대한 발견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도 이 지난한 그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여기서도 여기 이 평민으로 말인지 지칭할 수 있다면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이렇게 배제해 나가는 과정들이 로 좀 봐야 좀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가령 이제 모택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민주주의 얘기를 그 자기의 뭐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좀 걸리고 그 나중에 하면은 또 문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좀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문제들을 꺼낸 이유는 이 평민 혹은 인간 뭐 혹은 대중이라고 약간 그 일치시킬 수 있는 개념들은 아닌데 이에 대한 새로 좀 이렇게 정의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이 정치적으로든 뭐 어떻게든 이 참여가 할 수 있었는지 참여의 폭이 넓어졌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지금까지도 현재의 중국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석해 보는데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 시작을 했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을 따라가는 단계이고 이 해석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도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두루뭉실한 대답이 됐는데요. 예. 교화 토론을 맡아주 두 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이어서 바로 마지막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발표가 사회주의, 뭐 중국적 근대 다 그 2부 후반부 1시 넘어서 발표했던 그런 사회학적인 마인드와 조금 게 연관돼서 중국 특색의 뭐 이거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길어지고요. 그랬던 좀 시간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또 제가 맡아서 하니까요. 55분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주연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아직 안 켜져서요. 네, 화면이 켜지면 마지막 발표자의 미덕을 발휘하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혁명의 균열을 가하는 섹슈얼리티, 엔랭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성정치 연구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뉴욕커 에 실린 기사가 이제 옐랭커의 중국에 대한 금지된 풍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함께 이제 옐랭커에 관한 기사가 한 편 실렸습니다. 기자는 옐랭커를 중국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소설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띵씨 마을의 꿈, 사서 등의 소설이 금서 조치를 당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본토에서 출판이 금지된 소설들은 해외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례로 2014년 옐렌커는 사서로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2016년에는 일식으로 홍콩의 홍로몽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2018년 최고의 소설 20편 내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자, 옐렌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958년 중국 허난성 로양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78년 인민해방군에 입대해서 2005년 제대할 때까지 28년간 직업 군인으로 생활을 했고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습작을 해오면서 소설가로 꿈을 키우다가 입대를 계기로 소속 부대의 문예창작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문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1985년 허난대학교 정치교육학과를 거쳐서 1991년 해방군 예술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옐렌커의 작품 세계를 보면 우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문단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혁 종결 이후의 문학은 문혁을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혁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반사소설 혹은 상은소설 이런 문학요파로 분류가 되게 되죠. 옐렌커 역시 문혁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물처럼 단단하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사서 등의 작품들이 이제 주로 문화대혁명을 다룬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옐렌커 같은 경우에는 적나라한 성적 묘사로 문혁을 비틀어버리거나 혹은 중국 정부가 외면하려고 하는 매혈과 에이즈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도 하고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비현실적인 서사를 통해서 현실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옐렌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학 유파로 분류를 하기 좀 어려운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소설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작품 중 하나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출판이 되게 된 이 전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2005년 3월 중국 광동성에서 출간되는 격월간 문예지 화청은 판매가 되기도 전에 전량 회수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그 PPT 화면에서 보는 화청 이 잡지는요. 이제 그 시기 즈음에 출간이 되었던 표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2005년 3월 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량 회수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판매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행 불가, 유포 불가, 평론 불가, 발췌 불가, 보도 불가 이 다섯 가지 불가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오쩌둥을 포함하여 마오쩌둥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통해 드러낸 숭고한 취지를 비방했을 뿐 아니라 인민군을 비방하고 혁명과 정치를 비방하였으며 성적인 묘사로 사람들의 사상을 혼란시켜 서양의 잘못된 관점을 드높였다 라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옐렌커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연구를 한 논문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나온 게 없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가 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또한 작품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출판이 된 것은 현재 대만 혹은 홍콩 그리고 그 외의 영미권 국가들에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금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굉장히 불편한 작품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이제 출판된 판본들을 보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만에서 출판된 판본이고요. 이게 2005년 12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영문판 Serve the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2008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다시 이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제목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이제 마오쩌둥의 유명한 연설에서 가지고 온 제목이죠. 그래서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왜 인민포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1944년 7월 5일 산페이 안차이현의 목탄 탄광에서 갱도가 부서지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경비연대 병사였던 짱스더가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짱스더가 사망한 지 사흘 뒤에 마오쩌둥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제목으로 연설
연설을 하게 되죠. 짱스더 동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지금 중국의 인민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만큼 그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분투하고 있고 이러한 분투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연설문인데요. 이제 이 연설문이 이제 중국 공산당 및 연안의 그런 정치적인 구호, 슬로건이 되면서 이 사상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 사상이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네, 이 소설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우다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다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장 집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는 고참 공무 분대장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장이 위人민服务라는 이 문구가 새겨진 나무 팻말을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식탁에다가 두면서 우다왕한테 물어보죠. 이 위人민服务의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거의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군 이러고 사단장이 가죠. 근데 이제 이 나무 팻말이 식탁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사단장에게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부인이 있습니다. 류렌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사단장 부인이 이제 우다왕한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팻말이 조금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으면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2층으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다왕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랬더니 이런 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다왕이 자기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되죠. 처음에 거절을 하는데 우다왕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꼭 부대에서 공을 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고향에 두고 온 아내 그리고 장인어른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도시로 호구를 얻고 그리고 공을 세우고 이런 임무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사단장의 부인이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해서 복무를 할 것이 아니면 나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것이 곧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고 이런 복무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은 너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우다왕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위人민服务의 의미가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구호에 담긴 의미는 혁명은 이성과 규율을 중시하며 집단이 개인에 우선한다라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었는데 이게 류렌을 거치게 되면서 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속된 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게 되고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행위는 성행위로 치환이 되고 이 나무 팻말은 성적인 패티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류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단장 부인이라는 권위를 이용을 해서 우다왕과의 성행위라는 그런 성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다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짜오어즈라는 아내가 있는데요. 그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만약에 자기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 도시로 가서 이제 아내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도록 부대에 가서 공을 세우고 꼭 군대 간부가 되거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다왕이 별로 그거를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서약서를 쓰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성을 둘러싼 이 소설 내에서는 이제 권력 관계가 굉장히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성 정치학이라는 케이트 밀렛의 이제 논의를 가지고 이런 권력 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케이트 밀렛은 성정치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과 도덕, 도덕과 정치, 그리고 성과 정치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에 대한 입장들과 시각들을 비판하면서 성을 철두철미하게 역사와 사회 속에 두고서 정치적인 구성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란 일군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권력으로 구조화된 관계와 배치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트 밀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대의 논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성,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이런 차별은 지극히 정치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성이라는 담론은
섹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인데, 최근에는 이제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섹슈얼리티는 이제 문화 혹은 담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성, 케이트 윌렛의 성정치학을 도입을 하되 이 성에 대한 의미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우다왕과 류렌의 관계 혹은 루다왕과 그 장인어른인 짜오씨와의 관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이름이 부우라는 이 나무 팻말이 이렇게 어떤 성적인 패티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런 성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다왕이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류렌한테 갑자기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아내한테 대하는 것처럼 내 빨래를 해와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막말을 하게 되죠. 했더니 류렌이 갑자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우다왕한테 조용히 나무 팻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나무 팻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단순히 성적인 패티시가 아니라 이 나무 팻말은 너와 나의 권력적인 관계를 일깨우는 수단이다 라는 것도 함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그 욕망이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평등할 수 없는, 평등해지고 싶지만 평등할 수 없는 관계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성행위는 계속 고통스러운 것으로 묘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도중에 류렌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다왕이 그 복수심에 류렌을 죽이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성 묘사가 계속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억압된 성에서 탈주하는 욕망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레즈와 가타리 같은 경우에는 섹슈얼리티는 성적 정체성과는 무관한 실제적 힘이고 무의식적 욕망이란 그것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섹슈얼리티로서의 성은 본래적으로 엔게라는 셀 수 없음의 척 또 외부에서 척도를 탈주하는 욕망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탈주하는 욕망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성을 계속해 나가다가 마오쯔석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권력 구조와 권위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우다왕 혼자만의 생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다왕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면서 마오쯔석의 석고상을 우연히 넘어뜨리면서 이제 그거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단장의 부인이었던 류렌이 일부러 거기에 놔둔 것이었죠. 부수도록. 그래서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나서야 류렌의 얼굴에는 소리 없는 편안한 미소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라는 작품에 그려낸 문혁의 기억은 집단의 기억에 균열을 가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혹은 섹슈얼리티가 그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폭력적이며 슬프기까지 한 성적 묘사는 욕망의 추구 끝엔 피로함만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문혁 시기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 권력이 침투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정치 슬로건에 광란의 성적 이미지를 작가가 덧씌우면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정치 사상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탈주하는 욕망을 통해 사적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국가 권력을 거부하겠다는 시도를 우다왕과 류렌은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대만에서 출판된 판본에는 이제 마지막에 류렌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우다왕과 류렌의 관계가 알려지게 되고, 사단장은 이 일을 덮기 위해서 부대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와 사단장의 부인과 그리고 임신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우다왕의 약속을 지켜서 우다왕은 다른 도시로 호구를 얻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1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다왕이 다시 류렌을 찾아갑니다. 그러고선 이제 우다왕에게 우다왕을 류렌에게 만남을 제의하는데 류렌은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다왕이 류렌에게 이 나무 팻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나무 팻말을 건네주면서 한국판 소설은 끝나고요. 그리고 대만판 소설은 그 나무 팻말을 건네주고 난 뒤에 류렌이
친정에 갔다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사라졌다라고만 나오지만 이제 독자들은 그 행간 속에서 아, 우따방을 찾아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국가 권력을 거부하겠다는 시도를 작가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완성된 원고가 아니어서 이제 제가 좀 더 이 논의를 확장시켜서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토론을 제가 맡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작품 가지고 소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실 이쪽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굳이 논문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 상태예요. 예, 간단하게 좀 뭐 보겠습니다. 여기 연구 방법론은 아까 나왔던 케이틴 빌렛이라는 사람의 성정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정착 안에서도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임민희의 복무라는 이 작품을 분석하면은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아직 이게 논문이 준비되고 있는 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분석에서 KT 밀렛이 말하는 성정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혁명서사라는 부분을 조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혁명서사라고 그러면 그 공산당, 중공산당의 어떤 그런 혁명과 뭐 전쟁 이런 것들을 아주 영웅적으로 묘사한 그런 게 혁명서사 개념인데 그 서론 부분에 전제를 달면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전제가 잘못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분들 알겠지만 제목 자체가요 모순적이에요. 혁명 자체가 균열을 가하려는 행위인데요. 그 혁명에 또 균열을 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뭐가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될 겁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3번 부분인데요. 주로 이 작품의 배경이 문화 대혁명 시기라고 해서 언급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문혁과 문혁 시기의 성 뭐 이런 시기 억압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작품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시기는 문혁 시기인데 배경은 군대입니다. 군대. 문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사실 뭐 문혁 그러면은 뭐 마오쩌둥의 뭐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최소한 이런 구호적인 정도 어느 정도 좀 배경으로 설정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없고요. 문혁 시기에 이게 뭐 군대 배치가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것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 문혁으로 엮지 말고 군대와 같은 그런 그 뭡니까 위계 질서가 확고한 사회 집단에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기에 가해지는 어떤 건 성 혹은 이런 부분들 그거를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혁명적으로 이렇게 균열을 가하는 이런 서사의 특징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린 이유는 정확히 그게 맞고요.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로 현재 소논문이 나와 있는 게 고전복 선생님이 쓰신 거 한 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한국에 번역이 된 지 벌써 10년이 됐고 올해 개정판이 나왔는데도 네, 이렇게 그 분석된 논문이 없는 점에 또 굉장히 의아하기도 했고, 네, 또 그리고 감사하게도, 네,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한번 다 보셨고 분석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태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혁명서사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혁명이라는 개념을 좀 넓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주류서사를 만약에 지칭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정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문혁서사와 어떤 연관관계를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도 군대 혹은 위계질서와 좀 더 연관관계를 짓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이제 문화대혁명과 이렇게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와 혹은 이제 문화대혁명과의 상관관계 혹은 그것이 이제 왜 선을 그으려고 했으면 왜 선을 그으려고 했는지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문혁에다가 둔 이유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구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그 구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 구호가 현재 중국 공산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3부 전체 발표를 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게 뭐 종합 토론 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일정은? 아니, 종합 토론 그 시간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우리 그 3부 토론 뭐 전체 청중 토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2부 때 혹은 1부 때 발표하신 분 계시니까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걸로 하고 말까요? 네, 그러면 뭐 종합토론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 3부 발표해 주신 발표자 3분, 아니 4분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아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10여 분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한 두 분 많으면 세 분 정도만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의문점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 좀 보충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은 뭐 정말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발제법은 오사의 하나의 생활로 추진했던 급진주의자들의 대척점에서 보수를 그러니까 공박자치 쪽을 예를 들으시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연한 시각에서 기존의 어떤 오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오사의 대체점이 또 저기 동남대학 뭐 학형이라든지 가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이 다른 지류로 해석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시고 그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으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예. 오히려 보수의 진영이 훨씬 더 다양했고 많은 그 스펙트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나 수적 그 지식인의 숫자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 사실 10년대 이 1910년대 출판 업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게 대부분이 이제 상무인 서관이라든가 기존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설립된 출판사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잡고 있었던 것들이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펙트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학경파라든가 뭐 다른 그 유형의 전통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한 입장, 이제 뭐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쪽의 글들을 이제 많이 읽어보지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논리들을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시간성을 다루는 문제, 그다음 과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역사의 단절성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그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 이 동방잡지는 그나마도, 왜냐하면 시장 변화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근한 얘기를 들자면 시장에서 아주 우월적인, 지금 현재의 조선일보와 같은 뭐 매체 시장을 보면,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도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그런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 개량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동방잡지는 굉장히 개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대 추수적인 측면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그 급진적인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라고 보고, 이 뚜아치안 같은 경우도 거의 백과사전적인 그런 지식인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이론적인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들, 그 보수의 진영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독서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들과 이제 뭐 합쳐진다면은 좀 더 이제 그 스펙트럼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거겠지만 거기까지 이제 좀 더 읽게 되면은 정말 다원화된 여러 이제 무지개 색깔의 오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몸과 시간이 게을러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아마 이 문학 파트가 거의 100년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191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아마 주제도 하나로 이렇게 접목시키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저기 뭐야 그 김선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거의 뭐 현대 시기이긴 한데 내용이나 그 문체로 봤을 때는 고전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뭐야 그 손주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거의 21세기의 어떤 뭐 문화 현상과 문학들이 결합된 이런 부분이고. 근데 하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는 게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요. 그 뭔가 어딘가에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엔웨커 같은 사람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금기를 과감하게 이렇게 뭐 작품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그 연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중국의 근대와 뭐 사회주의적인가 이런 부분도 그 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그 논의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은 논의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준 선생님의 그 옛네커 연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네커가 그런 작품으로 이제 북방에서는 출판이 금지된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옐렌커 작품 중에서 금서 조치를 당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창작이 됐던 작품들은 국내에 있는 출판사들이 출판을 하기를 꺼려해서 그래서 아예 출판을 포기를 하고 이제 특히 뭐 사서나 일식 같은 작품들은 처음부터 그냥 해외에서 먼저 출판이 됐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학문의 자유가 많이 그 위축되었다는 말씀을 그 화성서원대 교수님한테서 이렇게 들은 일이 있고, 그런데 문학활동, 창작의 문학 분야에서 창작의 활동은 지금 어떤 추세인지 혹시 느끼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작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이제 당대 작가들을 그렇게 폭넓게 연구를 한 거는 아니어서요. 일단 옌링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인용을 했던 그 뉴요커에 나왔던 그 기사가 사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작은 에피소드로 뭐가 나오냐면 한 청년이 옌링커의 금서를 들고 중국에 입국을 했다가 입국도 못하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며칠 동안 구금을 당하고 그 책은 뺏기고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기사에서도 옌링커를 이제 정치적 망명자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옌링커가 출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옌링커가 지금은 사실 인민대학 교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민대학보다 아마 홍콩 과기대학에서 더 많이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제한이 가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의 발표나 혹은 해외에서의 그 수업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최근에 보고 있는데 한동안 중국에서 독립 다큐멘터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를 겨냥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상영회 같은 거를 할 때 기습적으로 번개 문자를 돌려서 기습적으로 이제 장소를 잡아가지고 상영회를 하곤 했대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상영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상영회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공안들이 들어닥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현재 지금 중국 독립 다큐들은 조금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오는 그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의 상황이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해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이 논문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는 발표하지 않는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요. 여기 저기 3부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